그리고 박서진 씨가요, 우리 지난해 북구 동물축제에 참가를 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2만 회를 돌파하게 만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유튜브 UR에 주위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박서진 씨의 공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나간 사람도 마음은 하나인데 다시 만날 기약은 이별에 그대는 멀어져가네. 떠나간 사람도 마음은 하나인데 다시 만날 기약은 이별에 그대는 멀어져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침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그 동물을 사랑하신 분들은 얼굴이 착하다고 하잖아요. 얼굴에 딱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쓰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반려동물 네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코카 스파니엘 한 마리랑 푸들 한 마리랑 말티즈 한 마리, 포메라니안 한 마리 이렇게 네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그 확실히 동물을 키우면 좋은 게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은 이렇게 다 커가지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물들이 자식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입을 이렇게 탁 막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반려동물이 우리 가족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많이 사랑해주시고 첫 곡으로 항구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제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릴까 하는데 꽃이 핍니다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하얀 꽃이 장미보다 로맨보다 나는 더 좋아 사랑해서 그런지 어떻게 박수도 이렇게 잘 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꽃이 핍니다 들려드렸는데 이번엔 한 곡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래 제목이 흥해라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곡을 발표했는데 어떤 노래냐면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너무나 지쳐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했고 핑크빛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거다 이렇게 희망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입니다. 아이고 안녕. 아, 세상에 이렇게 큰 어르신이 앞에 계시니까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아유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이번에는 흥해라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모니터 스피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흥해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거짓말 같은 하루하루에 미소를 잃지 맙시다. 그래도 주저하지 마세요. 오빠는 너라 할 테니 다시 한번 힘을 내시라. 앵콜 하지 마세요. 아 감사. 아 근데 여기는 점점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자 깔아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서서 보세요. 참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내가 마지막 하겠다 했는데 뭐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나왔으니까 오늘 좀 즐기다 가세요. 네. 어쨌든 마지막 청춘 고백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든 앵콜 남았으니까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아이고 앵콜 할 거니까 아니, 가만히 계세요. 마지막 곡을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소리 완전 거울 유치한 컨셉트. 허난 나비, 허난
오빠한테 아쉬운데 도대체 괜찮았어? 즐겨친들이 하나 없네. 이거 참 속상해 속상해 못 살겠네. 호랑 마비야 호랑 나비야 날아와 하늘 높이 날아와 호랑 나비야 날아와 구름 위로 숨어봐. 자주 만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봤던 박서진 씨 공연 중에서 제일